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면서 야시장의 각종 공연까지 해마다 수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동시에 손님도 줄어서 상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가 전합니다. 석 달 전 문을 연 청주 첫 상설 야시장. 정부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판대와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을 끌기 위한 홍보 행사도 벌였습니다. 하루 평균 600명. 한 달에 2만 명 가까이 찾아오며 잠시 성공한 듯 보이더니 지난해 말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나고 겨울 비수기까지 겹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안될 때는 너무 안돼 하나도 못 받을 때도 있고. 개장 초기 24군데였던 이곳 야시장 점포 수는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늘면서 지금은 14군데로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정부에서 문화공연과 체험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은 청주 가경 터미널 시장. 사업 당시 반짝 늘었던 매출은 지원이 끝나자마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부스에는 먼지만 쌓이고 사업 당시 만들어진 각종 동아리는 건물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이제 시장 상대 이제 벙 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있었죠. 공원적이라고 봐야 되죠.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 상인들이 자립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가격적인 부분도 좀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은 한꺼번에 뭉칫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